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가 매달 한 차례 이어오고 있는 화엄 법회가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을 법사로 지난 3일 경내 화엄원에서 봉행됐습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을 비롯해 사부 대중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법회에서 조계종 제21교구 순천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은 감로 법문을 설했습니다. 내이 몸과 그 가운데서 온갖 번뇌의 갈등을 하는 이 마음도 언젠가는 사라지지만은 진정한 나의 참생명은 영원히 이 지리산보다도 더 깊고 저 섬진강물보다도 더 오래오래 길게 이 흘러갈 내 생명이다. 참생명이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 화엄사를 참배하게 되는 겁니다. 또 법회에서 덕문 스님은 화엄사 신도 이현택 거사에게 신도회 부회장과 순천 지역 청년회장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화엄사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전국의 고승대덕 스님들을 초청해 화엄법회를 이어오고 있는데 다음 달 법회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는 화엄문화제로 대신할 예정입니다.